Good morning, Bitcoin. 안녕하세요. 8월 1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을 보내고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하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초록불이 가득합니다. 비트코인의 필주로 알트코인의 강세가 돋보이는 아침인데요. 초록불로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 확인을 하셨고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전거래일 대비 2.18% 오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체결가는 1,365달러 선, 만 달러 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요.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니 시장가치, 시가총액 현재 2,718억 달러에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8.4%입니다. 비트코인 전거래일 대비 2.3% 상승하는 가운데 7거래일 차트 확인해보시면 현재 8월 15일에 한번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변동성을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 현재는 다소 반등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암호화폐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강세장 연출됩니다. 오늘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거래소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인 에그가 거래량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비박스, OKEX가 3위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40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빗썸은 현재 서버 점검 중이네요.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오전 7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간 점검 일정 예정되어 있고요. 자,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국제시세와 발맞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대금 가장 많은 가운데 현재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가격은 1255만원 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플 6%, 에이다 7%, 라이트코인 6%대의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을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코인의 강세 속에서 비트코인이 1,4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한 녹색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요. 장중 비트코인이 7거래일 차트 11,000선에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1,000달러 정도 부족한 상태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인 만선은 일단 넘어서면서 편안하게 1%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에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지 시간 15일에 9,000달러까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9,000달러까지의 하락에서 벗어나서 조금 상승 반등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현재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현지 시간 15일에 이렇게 9,000달러까지 하락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는 상승세가 변동성 속에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7%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장중한 때 보이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손실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간 손실 7.86%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초에 상승세에서 한번 꺾인 뒤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손실 구간이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강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강합니다. 강하지만 7거래일 동안은 여전히 5%의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지만 자, 가벼운 손실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짚었네요. 나머지 상위 10개 암호화폐들도 상승 모멘텀 견고하다는 평가고요. 알트코인 중 네오 소식이 있습니다. 네오 같은 경우는 최근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셀러 네트워크의 2단계 레이어 확장 프로토콜을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2단계가 끝난다면 확장성 면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 회복세 속에서 4개의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플러스 토큰 관련해서 2억 4천만 비트코인이 이동됐다라는 소식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억 4천만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달러 환산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점통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분석가들은 오는 목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이사의 개회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연준 의장의 개회사가 왜 주목되고 있는지 이 소식도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토큰 이야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참고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플러스토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2억 4천만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라는 보도입니다. 웨일 얼러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7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플러스토큰으로 추정되는 총 22,923개의 비트코인의 거래가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인은 정확하기에는 하지 못했다 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문제는 이 플러스 토큰이 약 29억 달러의 손실을 동반한 가장 큰 암호화폐 사기건이라고 꼽히는 스캠이라는 점입니다. 플러스 토큰 측은 앞서서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플러스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8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지갑 서비스고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AI봇을 통해서 이자를 주겠다는 개념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왔고요. 이렇게 약속한 투자 수익이 월 8에서 16%의 수익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인 사이퍼 트레이스는요. 이 플랫폼에 김정은이라는 가명으로 운영되는 한국인 그리고 레오로만 알려진 러시아인 창업자를 비롯해서 중국 경찰 등 중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7월 이미 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6명이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뉴스가 이미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캠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인텔레그래프는요. 최근 미국 지방법원이 등록되지 않은 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ICO와 관련해 기소된 여러 기업들로부터 약 800만 달러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긴급 동결을 발표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를 들면 뉴욕에 살고 있는 레지날드 미들턴 그리고 그의 관리하에 있는 두 개 회사가 1480만 달러를 불법 모금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토큰에서 촉발된 4개의 거래를 통해서 거액의 자금이 움직였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 소식은 지난 며칠 전에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정확한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늦어도 2021년까지 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알렉스 크리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크리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 궤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결국 2020년에 또는 2021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만 달러 중반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 중인데 크게 9천 달러에서 12,000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크리거는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8,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요. 현재 CME 선물 가격의 갭을, 격차를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크리거는 CME 격차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현물 시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9,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8,5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은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입장인 것이죠. 단기적으로는요 이러한 조짐이 비트코인의 강세로 여겨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한 역풍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하나의 원인은요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또 꼽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높으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여전히 높게 꼽힐 수 있지만 더 많은 채굴자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윤이 낮아지게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예전처럼 계속 비트코인을 홀딩하기보다는요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거시경제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잭슨홀 미팅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 연방은행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데요. 현재 상황이 3년 만에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이 최저치인 1.5%까지 떨어진 상태에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2% 미만을 기록한 데 대해서 연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경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년 최저치인 1.475%까지 떨어졌고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41%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1.467%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통상 채권금리는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높습니다. 이번 경우도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조금은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 금리차가 줄어들고요. 심지어는 단기금리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경제 침체인 리세션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앞서서 현지 시간 14일에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1.62%까지 떨어지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밑돌았었습니다. 자, 0.01%의 아주 작은 차이긴 했지만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그만큼 고조시킬 수 있는 이슈였고요. 자, 이렇게 역전현상이 나타난 이후 다시 수익률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요, 통화와 채권시장이 주의 표시 없이 바로 경고등을 켜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조시 레거는 트윗을 통해서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래들이 14,000달러 선에서 차익을 실현한 후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몇 주 내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20주 이동평균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서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넘어서서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데트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데트의 CEO인 켈리 로플러는 이 미디엄 블로그를 통해서 CFTC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았다. 사용자 테스트가 시작됐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짚어드린 이야기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상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벤트다. 라는 주장인데요. 거래를 위해서는 실제 비트코인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원하는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디지털 화폐 연구와 개발, 국가암호화폐를 포함한 선전경제특별구역의 미래발전계획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중국 통신사 STCN에 따르면요, 위안화의 국제화는 물론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해서 선전경제특구에서 많은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인민은행이 이미 디지털 통화가 완전히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온 바가 있는데요. 중국 내 정치 갈등의 지속으로 현재 홍콩 분쟁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더 눈길을 끄는 뉴스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만든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장이 담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새벽 5시 한 1시간 20분 정도 전에 자신을 공개하기로 한 첫 번째 글을 썼어요. 뭐 홍보가 아니라 진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앞서서 보도자료를 통해 나왔는데 현재 98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주장해오고 있죠. 일단 첫 번째 글이 공개가 됐는데 1단계 내용 중에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은요, 본인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배경이 1959년 유나이티드 뱅크 리미티드 UBL을 설립한 아그아 하산 아베디에 있다. 아버지로부터 아베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나에게 어떻게 아베디가 은행 산업을 영원히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말했고, 자, 그 배경에 1972년 파키스탄이 아베디가 만든 UBL을 국유화했고
또 이어서 아베디가 만든 BCCI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은행을 영국은행이 돈세탁 혐의로 폐쇄를 해버렸고 그때 BCCI의 도산이 실제로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BCCI의 이름을 따서 비트코인을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도 좀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나는 암호학, 컴퓨터학,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후에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내가 나중에 공개할 대학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논문을 위해서 전자화폐인 디지캐시를 연구를 했는데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사람이 만든 디지캐시는 1989년에 설립이 됐고 다수의 암호 프로토콜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독특했고요. 98년에 파산을 선언했지만 내 연구를 통한 비트코인의 탄생은 이때를 계기로 내 마음에 뿌려져 있었다. 뭐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비트코인 개발 배경에 대해서 내 익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 일단 발표가 됐고요.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내일 오전 5시에는 98만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현지 시간 화요일 우리 시간 수요일 오전 5시에는 라사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이고 또 내 정말 신원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아침이네요. 자, 오늘 뉴스들 간략하게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게 전해드렸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한 주 새롭게 즐겁게 또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초록불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